안녕하십니까. 짠 캠핑의 짬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휴대용 칫솔 살균기를 협찬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픽스의 3세대 휴대용 칫솔 살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통 이런 세면백 같은 거에다가 칫솔과 이런 세면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셨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저희도 보니까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백에다 넣었더니 이제 곰팡이도 슬고 굉장히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던 찰나에 이 픽스의 제품을 알게 되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하나만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내돈내산으로 하나 더 구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까볼게요. 이렇게 까게 되면 제품 본품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충전 USB 케이블 C타입입니다. C타입 요거를 세워둘 수 있는 이런 거치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석이에요. 자석 이 뒷부분을 떼서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이게 굉장히 강력해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만 해도.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부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떼서 충전을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 안에를 보시면, 자, 불빛 들어오는 거 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돌 칫솔부터 어른 칫솔까지. 그리고 요즘에는 큰 그런 칫솔도 많이 쓰시는데 그런 대왕 칫솔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이렇게 요만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른 칫솔, 그 완전 대왕 칫솔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아, 3세대 살균기입니다. 1세대는 UVC, LED 살균만 되는 것을 1세대 살균기라고 불렀고 2세대는 바람 건조까지 되는 제품, 그리고 픽소의 제품처럼 3세대라 불리우는 것은 UVC, LED, 바람 건조뿐 아니라 히팅팬을 탑재로 강력한 살균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픽소의 휴대용 살균기는 배터리 또한 450mAh로 한번 충전 후 30번 이상 사용이 가능한 점과 다양한 칫솔에 대한 호환성, 그리고 부착형 및 스탠드형 원하는 방식으로 보관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캠핑 같은 데 나오셔가지고 그 위치에다 이런 세팅을 해두시면은 굉장히 이런 뭐 디자인을 해치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캠핑 나오셔서도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사무실이나 이런 외부에서 사용이 가능하시고 집에서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쓰시는 그런 LED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군데에다가 다 넣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이 바람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도 해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건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휴대용 히트팬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제품을 하나 더 구매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다른 더 저렴한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픽소 제품은 건조를 완벽하게 시켜주는 히팅 패널이랑 바람까지 나오는 그런 건조 기능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3만원이 안 하는 이벤트가로 행사를 하고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4인 가족이다 보니까 4개를 다 구매하기는 사실 저희도 부담이 되고 이렇게 2개 정도에서 두 번에 돌려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물기에 묻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지금 이 칫솔을 한번 툭툭 풀어서 여기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10시 36분에 시작을 할 거고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소음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툭툭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고요. 지금 41분, 아까 36분 정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약 한 5분 정도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이 건조는 안 됐어요. 한 두 번 정도 건조를 하면은 된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건조를 한번 해볼게요. 소음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옆집에서 들려오는 그런 에어 빼는 소리, 그런 에어 빼는 소리입니다. 지금. 예, 지금 완전히 두 번째까지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완전 건조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이 정도는 완전 건조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한 두 번 정도 돌리면 완전 건조 된다. 이렇게 한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물로 닦아야겠네. 제가 손으로 만져가지고.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우리 감성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픽스 3세대 휴대용 칫솔 건조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